거긴 그렇게 됐고 여긴 저기 어떻게 된 거예요? 코소보. 코소보는 아직 100%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스위스전에서 골을 넣은 두 선수가 같은 골 세리머니를 선보였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샤키리가 골을 넣은 뒤 두 손을 교차해 새 모양을 만들어 보입니다. 머리가 두 개인 일명 쌍두독수리 세리머니. 쌍두독수리는 알바니아의 국기 문양으로 두 선수는 코소보에서 태어나 스위스에 이민 온 알바니아계 혈통. 무차별 학살을 겪은 코소보가 세르비아와 오랜 분쟁 중이어서 세르비아 선수들을 자극하는 메시지라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유고슬라비아였는데 우리 여섯 가지 나라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세르비아 안에서도 코소보 있어요. 근데 코소보 사람들 이슬람 대부분 알바니아 사람이니까 대부분 이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옛날부터는 독립하고 싶었어요. 근데 세르비아 사람들 주고 싶지 않고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유로 2016 예선 경기. 경기 도중 알바니아를 찬양하는 깃발이 무인기에 매달려 등장하자 깃발을 떼는 세르비아와 이를 되찾으려는 알바니아가 뒤엉키며 폭력 사태로 번져 결국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세르비아 남쪽 알바니아와 사이에 있는 발칸 반도의 작은 자치주 코소보. 수도 프리슈티나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경적을 울리고 폭죽을 쏘아올리며 독립을 자축했습니다. 코소보 독립을 지지해준 미국과 EU 국기를 휘날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도 지금 여러 가지 나라는 코소보 인증하고 이거는 독립된 나라이고 다른 나라는 인증 아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코소보도 나중에 독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르비아는 지금 EU 멤버십 원하잖아요. EU 멤버 되고 싶어요. 근데 오케이 너희들 코소보한테 자유 준다면 EU 멤버십 조금 더 쉽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